안녕하세요.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입니다. 소리가 너무 구려가지고 따로 녹음을 땄어요. 입모양과 이게 다를 거예요. 서비스 박스에서 하는 건데 발리는 한 번 하고 이어서 두 번은 하면 안 돼요. 코치님이랑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.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공 랠리할 때는 서비스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발리를 한 번 하고 발리를 이어서 두 번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제가 발리를 했을 때 리턴이 왔다면 네트에서 기다렸다가 두 번 발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은근히 컨트롤이 필요한 거라 너무 세게 쳐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쳐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게 치면 또 안 되고 어려워요. 한번 해보세요. 너무너무 재밌는 웜업 방법이고요. 그냥 주고받는 것보다 재밌게 칠 수가 있어요. 혹시 뭐 대회나 내부 클럽 대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